안녕하세요. 달려라 치킨입니다. 제가 다니고 있는 네일샵에서 짱구 네일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셀프 네일로 무민 캐릭터를 그려봤답니다. 손톱이 너무 튀어서 만드는 게 묻혀서 가슴 아프지만 저의 네일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. 자, 그럼 오늘 무민 네일 보러 갑시다. 먼저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고 베이스 젤을 발라줬어요. 손톱이 약해서 두 번씩 발라줬답니다. 그리고 흰색 칼라 젤로 하트 모양을 그렸어요. 처음부터 하트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려서 다 그리고 나니 하트처럼 보이지 않더군요. 하트 될 뻔한 하트. 한 번씩 바르고 LED 램프로 10초간 굳히고 선명해지게 한 번 더 바르고 10초 굳혔어요. 그리고 탑젤과 하트 원형 글리터를 사용해서 꾸며줬답니다. 손톱은 살짝 굴곡이 있는데 하트 글리터는 평평해서 그냥 사용하니까 양옆이 뜨더라고요. 그러면 나중에 그 뜬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젤을 두껍게 쌓아 올리면 손톱이 두툼해지는데 그게 싫어서 이쑤시개로 살짝 구부려서 최대한 안 뜨게 붙였어요. LED 램프에 10초 굳혔어요. 그리고 하드젤을 올리기 싫어서 탑젤을 발랐는데 결국 나중에 하드젤을 발랐답니다. 여러 번 바르는 것보다 한 번 바르고 끝내는 게 좋더군요. 그리고 라인젤을 사용해서 무민 캐릭터를 그렸어요. 한쪽은 흰색 칼라 젤로 채웠고요. 램프로 굳히는 건 그림을 그리고 이걸 안 지워도 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램프에 10초씩 굳혔어요.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수정하는 거죠. 젤 네일은 램프에 굳히지 않으면 굳지 않아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. 흰색에 빨간색 칼라 젤을 섞어서 발그레한 뺨을 표현해주고 옆쪽이 심심해 보여서 노란색 칼라 젤로 꽃을 그렸어요. 이렇게 하트 글리터 놓은 곳에 하드젤을 다 올려서 램프로 굳혀줬답니다. 마지막으로 탑젤을 바르고 젤 클렌저로 닦아서 완성했답니다.
오른손도 왼손으로 그려줬어요. 안 그래도 왼손으로 그리기 힘든데 더 어려운 걸 그려버렸어. 어쨌든 오른손도 젤 클렌저로 닦아서 완성해줬답니다.